아이템으로는 다른 느낌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다꾸 사진을 쭉 보다 보니까 중복되는 아이템이 꽤 많더라고요. 같은 아이템으로 꾸민 다꾸들을 한 영상으로 만들어 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던 같은 메모지로 한 다른 다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다꾸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다양한 스타일로 다이어리를 꾸미고 싶은데 매번 같은 아이템을 사용하니까 비슷비슷하기만 해. 저는 다꾸는 템빨이라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양한 아이템이 있으면 매 페이지 새롭게 꾸미기 쉽겠죠. 하지만 아이템이 진짜 진짜 많아도 또 다른 고민이 생기니까요. 아이템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한담? 그래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다꾸들 중에 같은 메모지로 한 다른 다꾸들을 모아보기로 한 거예요. 오늘 보여드리는 메모지는 모두 2018년 정도에 구입한 거라서 정보를 다시 찾아보니까 모두 단종되었더라고요. 그래도 아는 대로 자막에 적어 놓을게요. 첫 번째는 댄스의 데이드림과 나이타임입니다. 2018년 5월에 댄스 공홈에서 구입했던 메모지예요. 어디 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 메모지인데 지금은 단종이 된 것 같아요. 댄스는 매 시즌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데 시즌이 지나면 계속 판매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스타벅스도 매 시즌마다 새로운 텀블러를 출시하는데 그거 다 팔리면 끝이잖아요? 그런 느낌? 아무튼 구입한 후로 꽤 꾸준히 쓰고 있는 메모지 중에 하나예요. 두 개를 짝 맞춰 쓰는 것도 예뻐서 꾸밀 때 한 세트로 자주 사용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짝꿍으로 나온 메모지이니까 색은 달라도 함께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일기 쓸 공간이 많은 대떡매라서 쓰고 싶은 내용이 많은 날에 쓰기도 좋았고 오밀조밀하지 않은 디자인이라 여러 스티커와 함께 쓰기에도 좋았어요. 작은 디테일이 많은 거는 그 자체로도 가득 차 있으니까 뭔가를 더 붙여넣기가 어렵잖아요. 이거는 다양하게 변신시키기가 쉬웠어요. 자주 사용해서 눈에 익으면은 지겹기 마련이잖아요. 이거는 산 지 2년이 넘은 최근에도 여전히 자주 쓰는 중이에요. 너무 자주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정도예요. 두 번째도 댄스의 메모지입니다. 체킹과 위클리이고 텐바이텐에서 2018년 11월에 구입했습니다. 이 메모지들도 두 개를 같이 사용한 다꾸가 많아요. 초록색과 분홍색은 함께 섞기가 쉽지 않은 조합인데 댄스에서 잘 어울리는 색을 골라서 메모지를 만들어 주었으니까 저는 이제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메모지들에는 긴 일기를 쓰기보다는 주로 한 주간의 일정이나 계획을 정리해서 적어놓은 게 많아요. 여기는 메모지를 앞뒤로 붙여서 작은 속지를 만들었던 페이지예요. 분홍색 페이지에는 분홍색 스티커, 초록색 페이지에는 초록색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메모지 뒤에 배경으로도 자주 붙였어요. 그리고 2018년 말, 2019년 초에는 빈티지와 키츠를 믹스매치한 다꾸가 많은데요. 안 어울릴 것 같은 것들을 섞어보는 실험을 좋아했었어요. 댄스 메모지 앞에 붙어있는 분홍색 메모지는 에코드 소울 거예요. 이런 조합도 괜찮더라고요. 데이드림과 위클리를 함께 쓴 페이지도 있네요. 사실 얘네 말고도 댄스 메모지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 소개하면은 댄스 덕질 영상이 될 것 같아서 댄스 메모지 중에서도 더 많이 사용한 메모지를 골랐습니다. 세 번째는 2018년 겨울 서유페에서 구입했던 거예요. 라이쪼미라는 브랜드 작가님의 메모지인데요. 방금 다시 찾아봤는데 현재는 따로 판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일러스트가 진짜 너무 제 취향이라서 꾸준히 구입해보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아쉽죠. 라이쪼미의 메모지는 주로 오려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오묘한 색감, 독특한 라인, 빛과 그림자의 표현. 제가 뭐 예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메모지 중에서는 흔하지 않은 스타일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디에 어떻게 써도 너무 예뻐. 보라색 배경에 자주 쓰는 편인데 다른 색들이랑 컬러풀하게 섞여도 너무 예뻐. 답이 없어요. 이번 영상에 나오는 메모지들은 안 쓰려고 노력하는 메모지들이에요.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손이 가서 같은 것만 계속 쓰게 되거든요. 이 작은 메모지도 아랫부분 잘라내고 커튼처럼 쓰는 거를 좋아해요. 다른 메모지 위에 그대로 붙이거나 조각낸 다른 메모지와 겹쳐서 붙이는 식으로 많이 썼어요. 이렇게 두 개를 함께 사용하는 건 최고죠.
특히 이맘때는 잡지 위에 메모지를 오려서 붙이는 거를 좋아했는데 디테일한 형태가 있으면서도 오리기 쉬워서 정말 좋았어요. 이거는 주변에 스티커를 잔뜩 붙인 가장 최근 다꾸네요. 이 메모지도 구입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질리지 않았어요. 네 번째는 언제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모르겠어요. 치즈올림의 빈티지 메모지 3종인데요. 이것도 유튜브에 영상을 낼 때 정보 적으려고 전에 찾았던 거예요. 저번에 정보 검색해봤을 때는 달스샵에서 판매 중이었는데 저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이제 내려갔더라고요. 이 메모지들은 빈티지한 꽃 일러스트와 단순한 도형 모양의 텍스트박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꽃과 배경의 색조합이나 확 분리되어 보이는 텍스트박스의 형태가 묘하게 빈티지하면서도 미래적으로 보인달까요? 먼 미래가 배경이지만 생활 환경은 지금과 다르지 않은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 소설의 사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메모지는 마냥 빈티지하지 않아서 더 자주 썼던 것 같아요. 평소에 자주 쓰는 아이템들이랑도 잘 어울렸거든요. 마지막 메모지는 에코드 소울의 제품입니다. 2018년 7월 언박싱 영상에도 나오는 메모지인데요. 그때 영상을 보니 바보사랑에서 구입했었네요. 에코드 소울은 무드와 세계관이 확실한 브랜드인데요. 제가 느낀 대로 표현해보자면 초현실적인 빈티지 스타일이에요. 미래의 사이버 공간에서 구현해낸 빈티지 느낌? 빈티지 무드를 느끼고 있는데 삐빅거리는 에러가 끼어드는 거죠. 이 메모지는 주로 동그랗게 오려서 붙이는데요. 저는 네모네모한 그대로 붙이기보다는 모양모양하게 오려서 붙이는 거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메모지를 구입할 때 이거를 오려서 쓸 수 있을까 없을까를 꼭 생각해봐요. 오릴 수 있으면은 더 폭넓게 쓸 수 있으니까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다꾸죠. 앞에 붙인 분홍색 메모지가 바로 에코드 소울의 로즈핑크 소프입니다. 사실 저 이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약간 디지털 미디어 시티 같은 느낌?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의 조합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외워지네요. 아무튼 동그랗게 오린 메모지 주변으로 스티커 붙인 것도 예쁘네요. 여기에는 메모지에 일기 써서 모은 다음에 꾸몄던 페이지인데요. 빈티지하지 않은 아이템들이랑도 잘 어울리죠. 이 정도면은 구입해서 뽕 뽑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다꾸들 중에서 같은 메모지로 한 다꾸들만 골라서 봤는데요. 저는 예전 다꾸를 보면서 시도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습니다. 작년에 2018-2019 다꾸 몰아보기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다꾸 변천사를 보실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 보시고 다른 다꾸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뒤에 추천 영상에 올려놓을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집 안에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안녕!